안녕하세요. 시앤드립입니다. 1편에서는 베트남 갈 때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렸고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대로 베트남에 가서 그냥 맛난 건 먹고 경치 감상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가면 여행이 더욱 값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2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아 정리했어요. 베트남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이거 2편만 보셔도 무방하고요. 1편은 영상 끝에 달아둘게요. 그럼 베트남 이모저모입니다. 우선 베트남은 몇 년 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감독으로 가서 축구 열풍을 불게 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유스거리를 제공해 준 적이 있죠. 베트남은 총 54개의 민족 그리고 53개의 소수민족들로 모여 사는 대가족 국가이고 언어는 5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베트남에 가보면 길거리에 노인들이 거의 안 보여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불편하다 보니 노인들이 다니지 못하는 거죠. 베트남은 차보다 오토바이가 보통 개인 교통수단인데 노인들은 오토바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도심에 나올 일이 거의 없죠. 또 하나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서 그렇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평균 연령이 42살인데 베트남 평균 연령은 27세로 무척 젊어요. 한국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되죠? 베트남은 60살이래요. 25년이나 한국 사람보다 더 일찍 죽습니다. 이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탓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다음으로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고요. 인구당 오토바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다 일본산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는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동남아시아들은요. 오토바이로 인해 매연이 심각해지면서 2030년부터는 오토바이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아, 한국인들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 출산율은 0.7명에 불과한데요. 베트남은 결혼도 많이 하는 데다가 출산율은 2.5명이에요.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 베트남은 1억 1천만 명인데 이 정도의 결혼율과 출산율을 볼 때 앞으로 두 나라 인구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했지만 공산국가 체제로 돌아서면서 경제발전이 많이 느렸던 게 사실이죠. 현재는 한국보다 좀 못 살고요, 많이. 근데 베트남은 매년 6에서 8% 성장률로 1위입니다. 그 산업은 관광이 13%, 제조업이 5.6%로 관광산업 그 비중이 많이 높은 나라고요. 인구도 많고 빠른 경제발전 속도로 인해 얼마 못 가 한국도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베트남은 쌀 3모작으로 인해 세계 쌀 생산국 3위고요. 수출국 3위 안에 있을 정도로 쌀이 풍부해서 쌀국수도 대중화된 것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과거 1000년간 지배를 받아서 오랫동안 한자를 쓰다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 어떤 신부가 알파벳을 이용해 베트남 문자를 만들어 주어 지금은 그걸 씁니다. 횡단보도라 해도 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길 건널 때 절대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 가장 인기 높다고 합니다. 판사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삼성 직원 초봉이 100만 원이 넘어 선호도도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꽃 정말 좋아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주택가에 꽃 장식들 정말 많이 하고들 살고요. 꽃 가게도 무지 많은데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꽃을 자주 집에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베트남 음식에 들어가는 실란트로 있잖아요. 향이 강해서 우리는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반대로요. 미나리, 깻잎, 쑥갓은 베트남 사람들이 독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7, 80년대처럼 공무원 부정부패가 아직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위반으로 잡히면 지금도 돈을 주고 해결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 다니다 보면 시내에서 길가에 조그만 의자들을 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노닥거리는 젊은 남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모계사회이고 여자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 집에서 먹고 놀면서 이렇게 빈둥거린다고 하네요. 전기는 220V로 한국과 동일합니다. 물은 수돗물 대신 병물 드시고요. 관광버스에 시원한 병물은 충분히 있어요. 그거 마시면 되고 호텔 방에도 병물 비치되어 있어요. 끝으로 한국 국적의 여성들이 외국 남자들과 결혼할 때 어느 나라 남성들과
가장 많이 결혼할까요? 뭐 맞춰보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니에요. 베트남이래요. 아니 한국의 시골 노총각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한국 국적의 여성들이 베트남 남자와 결혼을 많이 한다고? 네 맞아요. 일단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 시민권만 따면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혼해서 다시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남자를 구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지닌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상대국이 현재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4대 제국을 모두 물리친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인데요. 현재 최대 강국인 미국을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나라로 현대 역사를 장식하고 있기도 하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엄청난 인원과 물자와 무기를 동원해 베트남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예 전국토를 불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네팜탄이라고 하는 잔인한 무기까지 동원했고 고엽제까지 뿌려가면서 비인류적 학살을 저질렀죠. 그냥 두면 공산화됨으로 그걸 막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모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 수많은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했죠. 우리가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신음하며 친일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제국주의가 창궐하던 시기였어요. 당시 전 세계는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와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 두 개로만 나뉘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잔인하고 혹독한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피지배 민족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조가 생기면서 식민지 나라들의 해방 전사들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게 됐어요. 당시 뭐 공산주의는 뭐 그냥 이념이나 사상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식민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목된 식민 지배국의 빌부터 먹던 친일파 아니면 뭐 친프랑스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말을 믿고 나선 것 뿐이지 뭐 다들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식민지 시절 항일운동하던 사람들 대부분 공산주의자였고요. 베트남이 80년간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고 일본 식민지를 잠시 거치면서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자들 대부분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호치민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고 미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베트남은 독립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건데 단지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거였죠. 여하튼 베트남은 80년간의 식민 지배를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 물리쳤고요. 또 기원전 111년 한나라에 복속되어 10세기까지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다가 독립전쟁을 해서 내쫓아버렸어요. 징기스칸이 이끄는 어마무시했던 몽골 제국의 세 번의 침략도 모두 물리친 게 바로 베트남이에요. 당시 몽골 제국은 엄청난 기세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고 우리조차도 몽고족의 침입으로 병자호란 때 항복했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 몽고 제국을 포함 미국, 프랑스, 중국이란 강대국까지 모두 이겨낸 세상 유일무이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행 가서 우리보다 키가 좀 작다고 우리보다 좀 못 산다고 해서 혹시라도 깔보거나 무시하면 큰 코닥칩니다. 절대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는 분 없길 바라요. 이런 의미에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000년간 중국으로부터 문자는 물론 종교, 정치, 행정, 관습 등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쓴 우리에겐 아버지와 같은 나라인데 최근 3-40년간 우리가 중국보다 좀 더 잘 살았다고 해서 중국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문물이나 문명 오랜 세월 가져다 썼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뭐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좀 못 산다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특히나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강대국이므로 그들을 낮추어보는 행동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프랑스로부터 80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원한이 매우 높은지에 대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그들은 프랑스로부터 이겼기 때문이라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가는 그런 악감정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네요. 끝으로 식민 지배 시대가 끝나면서 베트남, 중국, 한반도 등이 모두 남북으로 두 동강 났잖아요.
원래는 베트남과 한국은 자발적으로 민족의 지도자를 뽑아 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민족이었는데, 당시 그랬듯이 항일운동, 항불운동 하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였잖아요. 그대로 두면 공산주의 나라가 될게 뻔하니까 미국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소련은 소련대로 자기네 입속을 차리고자 자기네들 편의로 두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게 되면서 전쟁의 불씨를 만들게 된 거죠. 김구 선생도요, 이렇게 분단으로 되면 전쟁을 자초하게 된다며 이를 막고자 남과 북을 오가며 합치는 노력을 했으나, 김구 선생을 포함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김일성과 이승만에 의해서 테러로 다 처형당하고 남북 모두 반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면서 한반도는 크나큰 비극이 시작된 거죠. 베트남도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놓고서 남쪽에는 괴뢰 정권을 세워서 엄청난 물자와 자본을 투여해 베트남 공산을 막았는데요. 반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남쪽 괴뢰 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동포들을 계속 배반하는 행동을 하여 민심이 자꾸 북베트남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이미 미국은 중국에도 같은 전략을 썼다가 실패하면서 중국이 모태통에 의해서 공산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이런 과오를 범하고 싶지 않아 베트남의 공산화만큼은 막고자 결심해서 통킹만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 직전에 80년간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가 국군 말렸답니다. 그들 왈,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베트남 사람들 너희가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엄청나고 강인한 그 질긴 민족이야. 너희들이 싸우면 말이지 결국 너희는 돈과 인력과 많은 희생 끝에 질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다는 오만하고 들뜬 마음에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프랑스의 예상과 조언대로 결론이 났죠. 우리는 월남 패망, 베트남 패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쟁에 진 미국이 자기네 입맛대로 역사를 조작해 기록한 거고요. 민족 정신을 지닌 애국자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고 드디어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라이따이안, 따이한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라이는 혼혈을 뜻해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이 현지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말하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돌아가 버려진 사람들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는 군인들은 당시 전쟁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결혼하고 뭐 그럴 겨를이 없었고요. 군인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의 자녀라고 합니다. 당시에 남한보다 베트남이 더 잘 살아서 아예 이곳에 눌러 앉으려고 결혼까지 한 거였다고 하네요. 베트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적국이었던 한국군의 자녀였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라이 따이안이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고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해서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물가에서 고기나 잡는 생활로 삶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요. 실제 전쟁이 끝난 1972년 당시 한인들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고 원래 데려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패망하면서 베트남을 급히 떠나야 했는데 미군들은 가족들 다 데리고 귀국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가족 등반이 금지되면서 일단 혼자만 귀국하라 해서, 그리고 가족은 나중에 부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산정권에 들어서고 한국과 국교 단절이 20년간 되면서 갑자기 완전히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최근 한국이 잘 살면서 라이 따이안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등 배려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라이 따이안으로 인정까지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상이고요. 모국 방문하게 되면 베트남에 꼭 들러보세요. 감사합니다.